싶으면은 신장 안 줄 거냐? 네. 어머니 마음 아는데요.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아, 기다릴 시간이 없대잖니. 하여튼 여러 말 거 없다. 다음 주에 수술 예약했으니까 그리들 알아. 엄마. 아 참.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들 마라. 괜히 또 내 걱정한다고 수술 안 받는다 그럴라. 응? 알았어? 어,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요. 볼 일이 좀 있어서. 아, 그랬어? 아 참. 자기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혔어. 운이 참 좋았다. 다행히 자기하고 딱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우연히 들었어요. 저 같은 놈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왜 자기 신장까지 떼주시려고 하냐고요? 새파란 여자들도 무섭다고 길길이 날뛰는 판국에 60 넘은 누님은 수술하는 게 겁도 안 나세요? 왜 겁이 안 나겠어? 실은 나도 무섭고 겁나.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자기가 아픈 거. 자기가 내 곁에서 영영 없어진다는 거. 바로 그거라고.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술 끝나고 봐, 우리. 엄마, 정말 별일 없겠지? 의사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기증자는 아무 문제 없대. 수술은 그렇다 쳐도 어머니 저 사람한테 목숨 거는 거 보세요. 이러다 재산이고 뭐고 다 빼줄 판국이라니까요. 그러게요.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갑자기 일 당하셔봐. 그 많은 재산 엄한 사람한테 몽땅 넘어간다고. 제 말이요. 우리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 경과가 좋아서 참 다행입니다. 내가 뭘 했니? 내가 원래 체력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두고 봐라. 100살까지는 거뜬하게 살 거니까.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 사람 일 어디 알아? 새아버지 봐요. 그런 병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집도 유산상속 미리 해두는 게 어떨까요? 유산 정리를 미리 해놓자고?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해요. 박 여사님 댁도 벌써 그렇게 했대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난 아직 쌩쌩한데. 며칠째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아니 뭐 그냥. 어머 근데 자기 얼굴색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발 마사지 해줄까? 미안하게 정말 왜 이러세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많이 무겁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신장하고 발하고 밀접하고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발 마사지를 해주면 아주 좋다지 뭐야. 어때? 좀 시원한 것 같아? 왜 그래?